하나를 들고 빼쪽 빼쪽 빼쪽. 이모! 방구 이모! 색종이 6장으로 접을 수 있고요. 6장 다 동일하게 접으면 돼요. 오케이. 색이 보이게 하고 이 상태에서 색이 보이는 상태에서 세모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. 세모접기 두 번 펴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세모접기. 세모 모양이라서 세모접기예요. 펴가지고 이제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 모양에서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을 거예요. 위에를 뾰족하게 먼저 만들고 중심에 딱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위에를 뾰족하게 먼저 접어주고요. 중심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주세요. 접힌 선이 중요하거든요. 접힌 선을 잘 보세요.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꽃갈 삼각형 접힌 선 끝에 이 두 부분이 중요해요. 이 두 부분이랑 여기 중심점이 중요해요.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 접힌 선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길쭉한 네모를 하나 만들어주고요. 그때 여기 파란색의 접힌 선이 일자로 쭉 연결됐어요. 쭉 이렇게 접었으면 이 흰색 부분도 반으로 접어가지고 먼저 접은 파란색의 중심에 딱 서로 두 개가 딱 붙게 여기가 만났어요.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이쪽 접었으면 이제 이쪽에 표시해둔 거 또 똑같이 중심으로 가져와가지고 중심 길쭉한 네모를 하나 접고 그때 파란색의 접힌 선이 일자로 쭉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. 이쪽 접었으면 이쪽 흰색 부분도 길쭉한 네모를 접을 건데 여기 반대편의 파란색이랑 딱 만나게 중심 여기가 일치가 되는 네모를 하나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V자를 접을 거예요. 이 밑에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네모 하나 접고 이쪽도 여기 이렇게 접힌 선 그대로 접혀 있어요. 파란색이 V자가 되게.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중심 여기 흰색의 뾰족한 부분 중심에 한번 접고 완성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 밑에 V자를 했으면 위쪽도 똑같이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 부분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이렇게 네모를 접힌 선 그대로 이쪽도
여기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접힌 선이 있어요. 그대로 파란색이 V가 되게.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은 여기 뾰족한 부분. 완료. 그 다음에 접혀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접힌 선을 잘 보세요. 가로선이 가로로 길게 있고 위에 가로선, 밑에 가로선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작은 삼각형, 여기도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고 가로선, 가로선. 가로선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. 접힌 선을 잘 보세요. 가로선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이 가로선을 가로선 있었던 만큼만 접힌 선 그대로 접고 접으면 여기 이렇게 세모 모양이 보여요. 이 부분을 딱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이쪽 뚜껑을 덮는 것처럼 이렇게 저절로 내려져가지고 딱 내려서 눌러 접기를 해주면 돼요. 이쪽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눌러 접기. 그러면은 여기 세모 모양이 보여요. 이렇게 완성. 그 다음에 펴서 이쪽도 했으면 이 반대쪽도 할 거예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로선이 하나 보이고 긴 거 하나 보이고 또 밑에 하나 보이고 이 가로선을 이렇게 가로선을 접어주세요. 세모가 보여요.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접힌 선이 있어요. 접힌 선 그대로 이쪽도 여기 세모 모양 두고 이렇게 뚜껑을 덮는 것처럼 눌러 접기. 그럼 여기 세모 모양이 보여요. 이렇게 완성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로, 위에 가로, 밑에 가로, 중심에 가로. 그 다음에 그 가로선을 이렇게 반으로 다시 세모 접기로 진하게 한번 접고 이렇게 거꾸로 된 산 모양으로 놓을까요? 뾰족하게. 그 다음에 여기에 접힌 선이 하나, 두 개가 있어요. 한 개 진하게 접고 또 밑에도 또 한 번 진하게 접고 접었으면 이 뾰족한 거, 이 뾰족한 거에 이 밑에 부분이 여기랑 겹치게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고요. 이쪽도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 진하게 접고 또 이 밑에 또 선이 하나 또 있어요. 진하게 접고 이 뾰족한 부분, 이 밑에 부분을 여기다 일치를 시켜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고 무슨 늑대 얼굴처럼 생겼죠? 늑대의 얼굴에 귀. 그러면은 이 귀 뾰족한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그냥 필 거예요. 이쪽도 이렇게 뒤로 접었다가 접는 선만 접어주고 다시 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, 거꾸로 된 삼각형이 보이죠? 늑대의 얼굴 모양처럼 만들어졌으면 여기 이렇게 거꾸로 된 삼각형 그 선에 맞춰가지고 이 귀 부분을 이렇게
이 세모선에 맞춰서 여기 접어주세요. 이쪽도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접는 선만 접으려고 그래요. 이 선에 맞게 귀 부분을 이렇게 접었어요. 그 다음에 다 펴주세요. 다 펴서 접는 선만 접은 거기 때문에 얘도 펴가지고 이제 색이 보이게 해서 볼게요. 뭐가 중요하냐면 가로선 위에도 가로선이 하나 있고 밑에도 가로선이 하나 있고 무슨 강아지 뼈다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 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통과하는 접는 선을 접을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를 통과하는 선을 하나 접을게요. 어디냐면 여기 다이아몬드 이 선부터 여기 이 세모의 밑에 끝부분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접으면 이제 매직 큐브를 만들 수 있어요. 이 다이아몬드 모양 이 삼각형의 끝부분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접을게요. 그러면은 이쪽 윗부분에도 이 삼각형의 끝을 지나가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만들게요. 거의 다 접었어요.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접었으면 위에도 접고 아래로 접고 접었으면 잘 보면 여기 접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이거를 지금 안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이 접힌 선 두 개를 다시 한번 진하게 선을 접어줄게요. 그 다음에 이거 이 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이거랑 진하게 접어줬어요. 그러면 돌려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선을 하나 접었잖아요. 그러면 이 선이랑 이 선 두 개를 진하게 다시 한번 접어줄게요. 이 선이랑 이 선을 진하게 다시 한번만 이제 큐브를 만들 거니까 여기 이 선 진하게 이렇게 접어줄게요. 그럼 이제 다 접었어요. 이렇게 둔 상태에서 강아지 뼈다귀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? 가로선 중요하고 위에 가로, 밑에 가로, 가로선 강아지 뼈다귀 모양 이 상태에서 이제 큐브를 접을게요. 반, 가운데 반을 진하게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이 양쪽 끝에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큐브를 만들 거예요. 이 선 말고 바깥에 있는 선 더 크게 여기 접힌 선이 이렇게 있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큐브를 이제 만들 거예요. 쏙 안으로 넣었어요. 뒤쪽으로 이쪽도 이 좁은 선 말고 더 넓은 거 이 선이랑 이 선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으로 넣었어요.
그래서 이렇게 접어볼게요. 이제 무슨 주머니처럼 이제 만들어졌는데, 이제 이거랑 이거를 정리만 하면 큐브가 다 만들어졌어요. 이 부분, 뾰족한 부분, 안으로 들어간 이 부분,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 큐브의 벽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접힌 선 그대로,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. 이미 접어놓은 선으로 이렇게 큐브가 잘 고정이 되게 이미 접어놨던 상태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큐브의 벽 쪽을 향해 가지고 일치시키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에도 이 안쪽으로 들어간 이 뾰족한 부분, 여긴 딱 이렇게 큐브의 벽 쪽을 이제 잘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. 이 뾰족한 부분, 안으로 들어간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 큐브의 벽 있는 쪽에 딱 일치를 시켜서 접는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벽이에요.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양쪽 다 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큐브가 만들어져요. 다시 해볼게요. 여기를 이렇게 양 귀퉁이를 잘 고정을 시켰으면 이렇게 뚜껑을 덮는 것처럼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덮으면 큐브가 만들어져요. 근데 이 큐브는 풀이 없이 그냥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열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괜찮아요. 이 큐브를 6개만 만들어서 합체를 시키면은 이제 완성이에요. 6개를 잘 만들어 보세요.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제 합체를 시켜 볼게요. 하나를 들고 빼쪽 빼쪽한 게 세 개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, 빼쪽한 거 옆에 넓은 면에 중심에다가 또 하나 빼쪽빼쪽한 부분 이렇게 초록색의 중심에다가 걸쳐주세요. 두 개.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잡아서 지금 방금 낀 빼쪽빼쪽빼쪽 노란색 세 개 빼쪽한 거 말고 넓은 면 중심에다가 또 하나를 얹어주세요. 세 개 연결. 그 다음에 잘 잡고, 지금 이 오렌지색을 했잖아요. 오렌지색에다가 뾰족뾰족한 부분 말고 넓은 면 가운데 부분에 다른 색을 또 한 번 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잡으면, 이렇게 돌려보면 잘 잡고 이 뾰족한 부분, 이 노란색에 넓은 부분의 중심에 또 하나를 이렇게 살살 껴서 손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여기 하나만 끼우면 돼요. 이 초록색 가운데 부분, 핑크색의 가운데 부분에
얘를 뾰족뾰족한 건 안쪽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거 하나를 살살살살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흐트러져요. 딱 끼워가지고 짠. 완성. 멋있다. 뾰족뾰족. 안녕. 회사 잘 다녀올게요.